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기껏 올려놨는데 다시 또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시장에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밤에 미국 선물 시장이 나름대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네. 나타나줬었기 때문에 정규 시장도 상승을 해줄 거란 기대감은 한편으로 있었습니다만 결국 ISM 서비스업 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연준의 자연스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정규장이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유독 좀 크게 밀려내리는 듯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하다라고 하지만 한국 증시에서 유독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선물 합쳐서 1조 원 넘는 하락세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자체에서도 환율의 지속적인 원화 약세 장세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시도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영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고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워낙 약세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시장의 외국인 매도는 아무래도 좀 가파라지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현물 쪽의 매도도 크지만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청산보다는 롤오버 상태에서 매도 포지션을 좀 늘려나간다라는 점이 우리 시장에서 특히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5조 수준으로 올해 평균 대비 좀 반토막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투심 또한 상당히 좀 바닥을 찍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은요, 일단은 내일 변동성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 지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엔 업종별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주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쪽에서는 운송 장비 쪽이라든가 기계장비 쪽의 섹터들이 좀 더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시장 지수를 기대하기 좀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전문가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지지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코스피 2400, 코스닥 780에 일단은 오늘 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 저점을 더 확인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2400과 코스닥 780은 최근 7월 달에 저점 찍고 반등 나온 자리 중심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가격대가 이탈이 나오니까 오늘 바로 이탈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투심이 좀 강하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이제는 좀 의미 없는 자리로 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잡아본다라면 코스피는 2330선, 그다음에 코스닥은 750선에 대한 여유를 좀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쨌든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화되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시장은 좀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반등 기미로 좀 볼 수 있는 시그널은요. 다음 주 8월에 미국 CPI 지표, 다음 주 8월 미 CPI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지난달 8.5%보다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8월 CPI 지표를 좀 확인을 해야만이 시장에서 좀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락세가 공포감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살펴보시고 이후의 흐름들 다음 주 화요일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마무리 잘 해놓고 내일 또 다음 주에 대한 대비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